3월 3일 LAC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LAC 선거관리국은 한국어를 말할 수 있는 선거관리 요원을 모집하는 등 준비에 한창입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LAC 선거에서는 시장, 시의원, 시검사장 등 19개 공직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선거에는 재선에 도전하는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를 포함해 모두 10명이 시장직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시검사장에는 마이클 리차드 아메리안 시검사를 포함해 5명, 시감사관직에는 시의원인 웬디 그루얼 등 3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LAC 선거관리국에서는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영어가 서툰 한인 유권자들에게 언어 서비스를 지원할 폴 워커를 모집하는 등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시 전체 한국어 하시는 분이 120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 78명 정도밖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어는 항상 되게 힘든 언어이기 때문에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달 선거에서는 소방 독립 사정관과 기업 발전을 위한 경제적 장려 혜택 등을 골자로 한 5개 법안에 대한 투표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족학교에서는 태양에너지와 고용창출 프로그램을 골자로 한 조례안 B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한인 유권자들에게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안 B는 공해가 심한 LA 지역의 주요 상업 건물 지붕에 오는 2014년까지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해 에너지를 발전 생산하자는 내용으로 소수계 이민자 계층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바리안 B가 통과되면은 태양열 에너지로 태양에너지로 대체하게 되는 큰 첫걸음을 내딛게 됨으로써 공해를 일단 많이 없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의 생산 단가를 낮추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납세자에게도 이익이고. 우편 투표와 병행해 진행되는 이번 선거는 투표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전화와 웹사이트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면 됩니다. 케이탄 뉴스 정진욱입니다.